안개로 둘러싸인 먼 변방 있다. 그 틈새새로 위치한 틈새 땅은 별이 밝게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땅에서 바라본 별은 무척이나 크고 특별했습니다. You promised me when we turn 14 we go to see the stars. We've been waiting ever so long. Forever and ever it seems. Dear sister, you're finally here. No time to waste. Let's see the stars. 생전에 천문대에서 별을 보기로 약속했던 클라라, 클라리스 자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높은 산령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유의이자 의식이었습니다. 별을 보는 자들 중엔 별을 통해 점을 치고 운명을 찾아내려 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점술사 혹은 점성술사라고 불렸습니다. 점성술 로브, 별을 올려보는 자들의 복장. 그들은 별에서 운명을 찾으려 한 휘석 마술사의 후예라고 한다. 그들은 산령 위에서 끊임없이 별을 바라보며 탐구했으며 그것은 어느새 지식의 수준을 넘어 별에 대한 집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별 속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하늘 너머에 위치한 외부의 신이었으며 원류, 풀어서 얘기하면 근원의 흐름으로써 점술사들에게 미래의 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창성의 비, 과거 옛 점성술사가 발견했다고 하는 가장 오래된 원류 마술, 휘성 마술의 시초라 여겨진다. 점성술사가 엿본 원류는 현실이 되어 이 땅에 별의 호박이 쏟아졌다. 그들은 틈새 땅 저녁에 별의 호박이 쏟아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실제로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틈새 땅은 무수히 많은 별의 조각으로 수를 놓게 되었으며 별빛 조각, 휘석, 그리고 엘든링을 담은 유성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별빛 조각, 파랗게 빛나는 덧없는 조각, 잠시 흘러온 별빛의 잔해, 혜성 아줄, 피석의 고향이라 여겨지는 아득한 하늘의 경류인 극대 암흑 혜성을 쏜다. 이야기를 전개하기에 앞서 잠시 다른 원류 마술에 대해 살펴보며 창성의 비에 더해 혜성 아줄과 루사테의 멸망 유성, 이 두 마술을 추가로 플레이어가 입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혜성 아줄에 대해 살펴보면 혜성 아줄, 아줄이 엿본 원류는 암흑이었다. 그는 그 심연의 마음을 빼앗기고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아줄이 본 원류의 암흑, 즉 심연은 훗날 영원한 암흑으로 실현됩니다. 영원한 암흑, 그것은 영원한 도배에 잃어버린 마술이며 그 멸망을 초래한 절망이었다고 한다. 영원한 도배에서 실현한 영원한 암흑으로 인해 여러 외부의 신이 틈새 땅의 존재를 알고 찾아오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존재가 외부의 신 피해별, 그리고 암흑의 부산물 아스텔입니다. 죄의 가시, 추방된 죄인들의 이단 마술, 학원이 가장 꺼리는 것. 가시로 그 눈이 짓눌린 죄인들은 영원한 어둠에서 피의 별을 찾아냈다. 암흑의 부산물의 추억, 머나먼 곳, 빛 없는 암흑에서 생긴 별의 이형, 과거의 영원한 도읍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서 하늘을 빼앗은 아기를 가진 유성이다. 또 다른 원류 마술인 멸망의 유성을 살펴보면 멸망의 유성, 원류 마술사 중 한 명 루사트의 마술. 루사트가 엿본 원류는 위대한 성단이 종원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그의 모든 것도 망가졌다. 루사트는 성단, 즉 수많은 별들의 무리가 종원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원은 별의 흐름이 멈추는 것을 의미했으며 긴 시간이 흘러 별부수기 라단에 의해 별의 흐름이 멈추고 밤하늘의 운명이 묶이면서 실제로 실현됩니다. 별부수기의 전승, 데미갓 중 가장 강하다 알려진 영웅은 떨어지는 별에 혼자 맞서 부쉈고 그 이후 별의 운명은 봉인되었다고 한다. 원류 마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류는 단순한 별의 흐름을 넘어 신이 보여주는 예지이자 운명이었으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점성술사들은 별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바라본 예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순히 운명을 보고 점을 치는 데 그치지 않고 운명을 직접 실현시키고 이루려고 하는 존재들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상과 교신하는 외부의 신, 그들은 곧 별이었으며 별을 탐구하는 행위는 곧 외부의 신과의 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신들에게 틈새의 땅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었으며 하늘에 있던 별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유성이 되어 내려오는 대기가 되었습니다. 원류를 본 점술사들은 땅에 떨어진 별의 잔해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리에니의 지역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휘석들을 발견했으며 산령에서 내려와 이곳에 정착하며 휘석 결정동을 위해 학원을 설립합니다. 마술학원 레아 루카리아에서 점술사들은 휘석을 연구하고 마술을 탐구하는 마술사가 됩니다. 그리고 별의 조각이 떨어진 곳곳마다 성견 기구를 설치하고 별의 흐름을 관찰하였습니다. 휘석을 찾아다니던 마술사들은 휘석 결정을 지키고 있던 결정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정인은 온몸이 휘석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인간 이상의 높은 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 지팡이. 인간은 만들 수 없는 순 결정 지팡이. 결정인의 미약한 사색은 돌의 지혜라 불린다. 높은 지력으로 여기에 닿을 수 있는 자만이 인간의 몸으로 이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다. 결정인들은 창조주에 의해 휘석 결정에서 깎여나온 무기물이었으며 그들의 창조주는 휘석의 고향이자 외부의 신인 아득한 하늘의 경류 암흑 혜성이었습니다. 결정인들은 결정마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마술의 귀재들이었습니다. 결정인의 뼈가루. 옛날에 결정에서 깎아져 나왔다는 몸은 매우 단단하다. 결정검. 수수께끼 많은 결정인은 영원히 결정을 지킨다. 일설로는 언젠가 창조주가 돌아왔을 때 새로운 동족이 깎여 나오기를 기원한다고 한다. 부서지는 결정. 수수께끼 많은 결정인들의 마술. 무기물이면서 생명이기도 하다. 결정인의 모습은 원류의 이상과 가까워 그들은 마술사의 빈객이었다. 마술사들의 입장에선 휘석 결정으로 구성된 그들의 모습은 선망의 대상이자 닮고 싶은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마술사들은 결정인들을 정중히 대접했으며 그들의 몸을 관찰하면서 돌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레아 루카리아의 마술사들은 휘석을 사용한 마술을 사용했으며 그 본인들도 휘석이 되고자 했습니다. 과거 점술사들의 주 무대이자 이후 최초의 원류 마술사들이 탄생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천문대에서 입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살펴보면 원희석 칼날. 원희석을 자신의 영혼으로 삼기 위해 옛 마술사는 이 칼날로 심장을 메고 그대로 죽어간다. 셀렌의 원희석. 마술사 셀렌의 몸 안에 있던 휘석. 반은 생체화하여 혈관 같은 것이 보인다. 원희석은 곧 마술사의 혼이다. 원류 마술사들은 의식을 통해 얻은 외부의 신 암흑 혜성의 제구인 원희석 칼날로 자신의 심장을 찔러 심장 대신 원희석을 품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온몸을 휘석으로 만들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휘석이 박혀있는 석두를 뒤집어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석두는 마술사들의 재능과 소속, 계급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휘석 머리. 마술학원 레아 루카리아에서 탐구를 인정받은 학도가 쓰는 휘석머리. 쌍연의 휘석머리. 그 중에서도 쌍연의 교실에서 배우는 자는 특히 뛰어나 계통을 가리지 않고 마술을 수련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단순히 석두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뇌속까지 휘석으로 만들려고 했던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아줄의 휘석머리. 루사티의 휘석머리. 거대한 청휘석 모자. 뇌를 두개골째로 바꿔놓은 그것. 자신의 몸을 휘석으로 만든 원류 마술사들은 생명과 무기물 사이에 무언가로 바뀌어갔으며 원희석을 다른 육체에 이식하여 혼을 전이시키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결정인은 휘석 마술사들에게 있어 워너비에 해당하는 존재들이었으며 휘석과 휘석 마술은 학원 마술사들에게 자부심이자 별의 운명을 구현한다는 자긍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술에 재능이 없는 자에겐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휘석 머리였습니다. I know it. I'm a bloodstone. Nary a hint of talent for sorcery. But still, my place is at the academy. 귀인 마술사의 뼈가루. 과거의 마술학원 레아 루카리아의 문을 두드려 휘석 마술을 배운 귀인의 영체. 하지만 석두를 쓸 정도의 재능은 없었기에 매우 초보적인 마술만을 사용할 수 있다. 마술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낙오자로 찍혀 학원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휘석 결정과
피석 마술에 대한 갈망이 강했기에 결정 동굴에서 피석 광부로서 일하게 됩니다. 결정 나이프, 피석 광부들이 사용하는 무기. 붓은 바위에서 피석을 깎아내는 도구이다. 안반 부수기, 결정갱도의 피석 광부가 사용하는 채굴 마술. 학원에서 그 마술은 낙오했다는 낙인이다. 즉 우리가 플레이 중에 결정 동굴에서 마주치는 광부들 중에서 마술을 사용하여 채굴하는 피석 광부들은 과거에 학원에 몸담고 있었던 전직 마술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채굴한 피석은 각 주요 도시로 운송되어 마술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리에니에 지역에 터를 잡은 학원의 마술사들은 자연스럽게 그 지하 깊은 곳에 자리한 영원한 도, 녹스텔라에 거주한 녹스인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모종의 이유로 거짓된 밤하늘 아래에서 살게 된 영원한 도읍은 마술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운명을 관장하는 밤하늘을 동경하게 됩니다. 별빛 조각이 영원한 도읍으로 흘러들어갔으며 꼭두각시를 만들기 위한 정액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대로 학원은 은의 물방울을 이용한 생명의 재창조, 꼭두각시를 만드는 기술 등을 녹스텔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카리아 왕가의 여왕과 마법 교수가 사용하는 기술을 통해 빛바렌즈가 활동하는 현재까지 전승되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별빛 조각, 과거의 영원한 도읍에서는 정액의 재료로 귀중하게 여겼다고 한다. 물방울 유생, 은의 물방울이라고 불리는 변태 생물의 핵, 생물과 물질의 중간인 것, 마늘의 여왕 레날라가 품는 호박알이 간직한 다시 태어나기를 위한 재료이다. 반문여와 검사 꼭두각시, 영원한 도읍에서 만들어진 옛 꼭두각시, 스스로 원해 꼭두각시가 된 두 자매, 차가운 피가 흐르는 2인종이며 액체 무기를 휘두른다. 피석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신에 선택되어 원류의 닿은 자들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직접 신이 되고자 생명을 창조하는 실험을 합니다. 새 인형 병사의 뼈가루, 인형 병사의 뼈가루, 마술사의 종으로 만들어진 인형 병사 영체. 하지만 이것은 거의 망가져서 제멋대로 싸우기 시작한다. 영혼이 깃든 인형병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소재로 한 인체 실험이 줄을 잃었으며 그 목적은 마술사들 자신의 몸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의 물방울을 이용한 실험 중에 백금의 사람이라 불리는 일족이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실험체가 되어 마술사들의 다양한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파문의 검, 젊은 백금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무기. 그들의 생명의 원초라 여겨지는 물방울의 파문을 본뜬 것. 백금의 응혈, 백금의 사람은 사람이 창조한 생명이기에 황금나무에게 축복받지 않은 더러운 목숨이라 생각한 사람도 있다. I am Albus, an Albinoric. As you can see, my legs will soon fade, and with them my life. Alas, this is the immovable fate of all Albinorics. 1세대 백금 사람들은 이러한 처지에 분노하여 마술사들에게 적대하였으나 패배하였으며 그들이 살던 학원 한 마을은 호수에 침수되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백금의 방패, 백금의 사람의 적은 마술사였다. 지도조가 리에니의 북부, 북부에는 레아 루카리아 학원이 우뚝 솟아있고 기스계에는 수몰된 문안 마을이 펼쳐져 있다. 2세대 백금 사람은 마술사들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지능이 퇴화한 모습으로 계량되었으며 호수 각지에서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개체입니다. 백금의 사람의 뼈가루, 짓눌린 머리가 언뜻 개구리를 닮은 듯한 그들은 백금 일족의 2세대이다. 백금 사람들은 마술사들의 박해를 피해 숨어 지냈으며 그들이 안주할 수 있는 안식의 땅을 찾아 나섭니다. 학원은 리에니 지역에 살고 있던 아인들을 회유합니다. 그들의 여왕에게 마술 지팡이를 선물하였으며 기본적인 마술을 전수합니다. 아인 여왕의 지팡이, 왕홀의 장식이 된 휘석 지팡이. 과거의 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보낸 물건이며 지력이 낮은 자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속내는 아인 종족들에 대한 멸시가 바탕에 깔려 있었으며 그들을 리에니 지역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꿍꿍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원 주변은 마술사들이 인정한 그리고 마술사들 이용하기 위한 호수의 종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먼 옛날, 점술사들이 아직 산령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무렵,
리에니의 지역엔 아주 오래전부터 달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의 민족이라 불리었으며 달의 귀족들이 그들을 거느리고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월광의 제단을 짓고 달을 향한 의식을 치렀으며 지금은 폐허만 남은 마누스 셀레스 교회에서 달에 대한 신앙을 공부했습니다. 밤하늘의 다르시는 그들에게 달의 빛줄기를 선사했으며 월광의 수호하에 달의 귀족과 달의 민족은 문명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옛부터 지하에 거주하는 영원한 도읍과 친밀했으며 월광의 제단에 설치된 승강기를 통해 서로 오고 가며 교류했습니다. 녹스텔라는 지상의 달을 보며 감화되었고 이윽고 그들만의 검은 달과 휘하의 별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상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훗날 영원한 도읍에서 제작된 녹스텔라의 달에서 그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녹스텔라의 달, 그 보물은 그들이 잃은 검은 달을 본떴다. 녹스텔라의 달은 무수히 많은 별을 거느렸다. 먼 옛날 눈 덮인 산령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점술사들과 마찬가지로 별을 선망했으며 밤 하늘을 올려보며 별을 쫓아다니는 매우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별 보는 소녀의 전승. 별 보는 소녀는 밤하늘을 올려보며 걸었다. 계속 별을 쫓아 여행했다. 그리고 보름달과 만나 여왕이 되었다. 계속해서 밤하늘 아래에서 별을 쫓아다녔던 어린 소녀 레날라는 뜻밖에도 별이 아닌 보름달을 만났으며 이윽고 달이 속한 외부의 신의 근원에 닿아 만월의 마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레날라의 만월. 여왕 레날라가 어린 시절에 만난 아름다운 달이다. 그레이트 후드. 추구한 진실과 만났을 때 거기에 휩싸여 죽기 위한 복장. 아, 어린 레날라는 확실히 이 달을 올려다보았다. 참고로 화가의 영체가 드랍하는 아이템을 통해 거인들의 산령의 바로 이 부근에서 보름달을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날라는 카리아 가문에 속해 있었는데 카리아는 산령에서 별점을 치던 점성술사로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달의 인도를 받아 레날라는 산령에서 내려와 니에니의 지역으로 향했으며 달을 숭배했던 달의 귀족과 달의 민족들에게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레날라는 마술을 배우고자 마술학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용하는 마술은 매우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별에 속한 마술사들에게 있어 달의 마술을 사용하는 레날라는 이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날라가 학원에 입학한 초기에는 다른 마술사로부터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줄리의 휘성머리. 라줄리의 교실에서 배우는 자는 카리아의 마술을 수련하려 하고 달을 별과 동등하게 여기는 이단이다. 라줄리의 교실의 사례를 통해 달을 별과 동등하게 여기는 행위는 마술사에게 있어 매우 무례하고 모독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날라의 만월. 카리아 여왕의 상징인 마술. 만월은 닿는 마술을 모두 소멸시키며 닿은 자의 마력 경감률을 일시적으로 낮춘다. 후에 학원을 매료한 아름다운 달이다. 실력적으로 매우 뛰어났던 레날라는 지니고 있던 영웅의 면모를 드러내었으며 만월 마술뿐 아니라 휘석, 휘거, 원류 마술에도 출중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용한 만월의 마술은 다른 마술을 상쇄시켰기 때문에 마술사들 중에 감히 그녀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레날라를 보며 학원도 만월에 매료되기 시작했으며 만월의 마술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학원 내 여러 파벌을 휘어잡은 레날라는 이윽고 마술사의 정점, 학원의 수장이 됩니다. 카리아의 왕울. 만월의 여왕, 레날라의 마술 왕울. 최고의 지성에게만 허락돼 최상의 휘석 지팡일 것이다. 그리고 왕을 받았던 달의 민족들에 의해 레날라는 여왕으로 추대되었으며 그녀가 속한 카리아 가문은 왕가로 승격합니다. 카리아 왕가의 최초의 여왕, 만월의 여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월의 여왕의 추억. 젊은 레날라는 탁월한 영웅이었다. 달의 마술로 학원을 매료해 수장이 되었고 휘석 기사들을 이끌어 카리아를 왕가로 만들어냈다. 여왕이 된 레날라는 카리아 기사들을 소집합니다. 어린 시절에 산령에서 맹행을 맺고 리에니의 지역으로 함께 내려온 트롤과 더불어 카리아 가문의 기사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거검진. 트롤 마술 기사들이 사용한 마술. 그들은 어린 레날라의 맹약의 벗이었다. 카리아의 기사들은 훗날 여러 전쟁에서 수훈을 올리며 강력한 영웅으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들은 검술과 마술을 조합한 마술 기사들이었으며 검을 형상화한 휘검 마술이 그들의 주력 기술이었습니다. 카리아의 휘석검.
검신의 파란 휘석이 박힌 직검, 카리아 왕가를 섬기던 기사들의 무비. 그 기사들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으나 검을 총매 삼은 마술 전투 기술로 황금의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한다. 거인의 마법검, 카리아 왕가를 섬긴 트롤들의 검. 여왕이 맹약의 벗이라 부른 그들은 카리아의 정식 기사이며 인간 기사와 함께 검을 지켜들었다고 한다. 백금의 사람 로레타도 카리아의 친위 기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친위 기사의 갑옷 로레타의 은철 흉갑. 그녀는 한때 카리아의 친위 기사였으며 지금도 그 긍지를 잊지 않았다. 청 금석색 망토는 그 상징일 것이다. 참고로 레날라는 트롤뿐 아니라 비료, 결정인거로 맹약을 맺었으며 그녀와의 전투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마력, 옛 맹약 때 결정인에게서 전해졌다고 한다. 카리아 가문과 귀족들은 카리아 성관에 머물렀으며 성안의 월견장을 만들고 달을 바라보고 탐구하며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의 민족들은 그들의 여왕을 따라 성관 앞으로 이주했습니다. 성관 안에서 입수할 수 있는 밤과 불꽃의 검은 카리아 가문이 설령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내려온 가문의 보검으로 그들의 이웃이었던 불의 거인들의 정수가 담겨있는 검이었습니다. 밤과 불꽃의 검, 카리아의 성관에 숨겨진 보검, 전설의 무기 중 하나. 마술사의 전신인 점술사의 시초는 하늘에 가까운 까마득히 높은 살령이며 불의 거인이 그 이웃이었다고 한다. 전용 전투기술, 밤과 불꽃의 자세. 일반 공격은 마력을 밤에 해성삼아 쏘고 강공격은 전방 광범위를 불꽃으로 쓸어버린다. 강력한 만월의 여왕 아래에서 학원과 마술사들은 전성기를 누렸으며 훗날 시작되는 황금나무의 시대의 전쟁 속에서도 대등하게 겨루며 끝내 두 왕가의 화친을 이끌어내는 등 틈새 땅에서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류 마술사들은 생명을 이용한 여러 실험을 통해 자신의 몸을 한층 높은 단계로 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술사의 몸을 재료로 하여 마술사의 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마술사 구 탈리스만. 휘성 마술에는 원류라는 금기가 있다. 마술사를 모아 별의 씨앗으로 만든다. 원류에서는 이것이 연구의 한 수단인 것이다. 마술사의 구는 곧 별의 씨앗이었으며 이것은 새로운 별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류 마술사는 스스로 별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원류가 예지한 성단의 종말과 암흑과 심연이 찾아올 때를 대비하여 스스로 원류를 만들고자 했던 마술사들의 발악이었으며 별, 즉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위험하면서도 대범한 도전이었습니다. 별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선 마술사, 정확히는 마술사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원류 교수였던 루사트와 아줄은 아무도 모르게 학원 내 인체 실험 장소를 마련하고 다른 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이 장소들을 숨겨놓았습니다. 동료, 제자 마술사들을 재료로 삼은 이 실험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자였던 원류 마술사 셀렌의 실험이 다른 마술사들에게 발각되었고 비인도적인 실험을 본 마술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술사 덩어리 탈리스만. 마술사 구라 불리는 학원의 악모, 그 최초의 모습을 본뜬 탈리스만. You've taken an apprenticeship with Selen. Well, that is something. Selen was well known. The most promising sorceress in the history of the academy. I followed her at school. But there may as well have been an ocean between us. But Selen was expelled from the academy, accused of unthinkable treatment of certain sorcerers under the name of the Graven Witch. I still don't believe the accusations. The illustrious Selen would never do such things. 원류를 직접 보지 못한 대부분의 마술사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윽고 루사트와 아주를 비롯하여 덩어리의 마녀라는 멸칭을 갖게 된 셀렌을 포함한 원류 마술사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학원에서 추방 및 유배시킵니다. 아줄의 로브, 루사트의 로브. 아줄과 루사트, 두 최고사범이 학원에서 추방된 후 그 지위에 도달한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줄은 은자의 마을로 향하여 원류 마술의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를 만난 어느 빛바랜 자가 원류에 닿기도 했으나 그 사실을 알고 추격해온 학원의 마술사와 아인단의 감시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루사트는 그의 고향인 살리아 도시로 갔다가 학원의 마술사들에 의해 살리아의 은신동굴에 갇히고 봉인됩니다. There's a glintstone sorcerer by the name of Selen in Limgrave. She owes me for the help I gave her when she was expelled from the academy. I asked her to look into the matter some time ago.
I'll write you a letter of introduction. Go ask her. Well, well. Celavis is not a name I ever wanted to hear again. But fine. If it will help you, my apprentice, I offer my knowledge. 셀렌은 마술 교수 셀버스에게 잠시 몸을 위탁했다가 그가 셀렌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조짐이 보이자 재빨리 그를 떠나 흐느낌의 반도로 향하였으며 그곳에서 별의 씨앗을 만드는 인체 실험을 지속하다가 결국 붙잡히고 몸을 결속당한 상태로 봉인됩니다. 그리고 셀렌에 의해 폐허가 된 마을은 마녀 봉인의 폐허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원류 마술사들은 모두 불명예스럽게 학원의 역사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원류 마술은 금기가 되었으며 비밀 실험실도 엄중하게 봉인됩니다. 마술사들의 핍박을 피해 구별된 설원으로 도망친 어느 백금의 마술사는 원류에서 안식을 찾으려 하였으며 마술사 탑을 짓고 별의 씨앗을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 의해 탑 주변에 수많은 마술사구가 만들어졌으며 탑 내부에서도 마술사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으나 완벽한 별의 씨앗으로 만드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술사의 구와 동일한 마술을 뿜어내는 걷는 영웅의 존재로 미뤄보아 구별된 설원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뤄낸 건 분명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간이 흘러 황금나무의 시대가 시작되고 마녀의 여왕 레날라는 황금나무와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맺음은 오래가지 못했고 여왕은 라다곤에게 버려지고 맙니다. 혼자가 된 레날라는 마음을 잃고 방황했으며 이윽고 영웅의 면모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왕의 로브, 마술학원 레아 루카리아와 카리아 왕가의 수장이었던 레날라는 반려였던 라다곤과 함께 마음을 잃었다. 그리고 학원은 깨달았다. 그녀가 이미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망가져가는 레날라를 보며 학원은 그녀가 더 이상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밤하늘의 별의 경지로 자신들을 이끌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레날라의 아들인 데미갓 라단에 의해 별이 부서지고 별의 흐름이 막히면서 카리아와 학원의 운명 또한 멈춰버리는 대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망원경, 카리아 왕가 사람들이 별점을 보던 도구. 황금나무의 시대에 카리아의 별점은 쇠퇴했다. 밤하늘에 있던 운명은 황금률에 묶인 것이다. 결국 학원은 카리아 왕가의 반기를 듭니다. 여왕 레날라를 포로로 붙잡아 대서고에 가두었으며 뻐꾸기라 불리는 리에네의 병사들을 이끌고 카리아 성관으로 쳐들어간다. She is queen, head of the Carian royal family, and governor of the Academy of Rhea Lucaria, the great and beautiful full witch. Sadly, her heart was broken when Lord Radagon left her. And then, when the Academy rebelled against the royals, she was locked away in the Grand Library. 예고 없이 시작된 갑작스러운 반역에 카리아 왕가는 크게 당황합니다. 성관 앞에 있던 달의 민족의 마을은 숙대밭이 되었으며 이윽고 학원의 군대는 카리아 성관 코앞까지 들이닥칩니다. 성에 장치된 방어 시스템과 카리아 기사들의 활약 덕분에 카리아 왕가는 학원의 군대를 무찌르고 후퇴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때 승리를 기념함과 동시에 적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담아 카리아 성관 정문 앞 검 묘비에 한 문장을 새겨놓습니다. 카리아 성관 방어전, 비열한 뻐꾸기들의 수채밭. 그 이후로도 카리아 감과 레아 루카리아의 싸움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학원은 그들과 계약한 뻐꾸기들에게 주변 마을을 마음껏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까지 카리아 왕과 지속적으로 싸우기만 만듭니다. 레아 루카리아 병사의 뼈가루, 뻐꾸기란 별명으로 알려진 레아 루카리아 병사는 마술학원에서 전쟁의 자유를 부여받았으며 제멋대로 약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뻐꾸기 기사의 갑옷, 우리는 절대 학원의 충복이 아니라는 그 의사표시일 것이다.
병력이 부족한 카리아 왕가는 꼭두각시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력을 유지합니다. 치열한 리에니의 내전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리아 기사들은 종적을 감추고 소수만 남게 되었으며 그 중엔 학원에 붙잡혀 봉인 감옥에 갇힌 기사도 있었습니다. 카리아 기사의 투구. 달의 여왕에게 서훈을 받은 기사들은 모두 일기당천의 영웅이었으나 왕가의 쇠퇴와 함께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달의 마술은 다시 2단으로 규정되었으며 별의 마술 이외의 다른 마술은 학원 내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레날라로 인해 결합된 달과 별의 관계가 레날라의 몰락으로 인해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카리아의 응고. 그것은 카리아 왕가의 학원에 대한 은밀한 대비이다. 달과 별은 언젠가 갈라설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붙잡힌 레날라에게 라다곤으로부터 선물이 도착합니다. 그것은 커다란 호박이었으며 그 안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데미갓의 거대한 룬. 다시 말해 부서진 엘들링의 파편이 들어있었습니다. 마리카에 의해 엘들링이 산산조각 날 때 라다곤이 그 파편을 호박에 넣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레날라에게 보낸 것이었죠. Lady Renala was left alone. Cradling the amber egg, Lord Radican bequeathed her. Now she devotes herself to it through forbidden rite, the grim art of reincarnation. 레날라는 이 호박의 알을 끌어안고 밤낮으로 금지된 주술에 매달립니다. 그것은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재탄의 주술이었으며 불완전한 주술이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존재들도 매우 불완전하였습니다. 백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결핍이 있었으며 재탄을 반복할수록 기억이 마모되고 자아를 잃어갔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자의 거대한 룬, 만월의 여왕 레날라가 품은 호박알, 태어나지 않은 데미갓의 거대한 룬. 레날라에 다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취약했으며 또한 단명했다. 이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년 학도의 모자, 레아 루카리아의 수장인 여왕 레날라의 호박알로 다시 태어난 유년 마술 학도들의 모자. 그러나 그 다시 태어남은 완전하지 않아 그들은 그것을 계속 반복했고 어느샌가 거기에 의존하고 만다. 밤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그들은 다시 태어나고 모든 것을 잊어간다. 라다곤은 한때 마술의 정점에 섰던 영웅이 레날라에게서 엘들링의 수복을 위한 대책을 구하기 위해 엘들링의 파편이 담긴 호박의 알을 보냈으나 레날라는 이미 전성기의 그녀가 아니었고 결국 이 시도는 성과 없이 끝이 나고 맙니다. 여왕을 잃은 달의 귀족들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카리아 왕가를 떠나 라다곤을 따라 도읍 로데일로 갔다가 황금일 쪽에 접목의 힘을 접한 자들도 있었으며 새로운 터전을 찾아 성수에 이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윽고 파쇄전쟁이 발발하고 틈새 땅 전역이 전쟁에 휩싸입니다. 데미갓들이 각각의 세력을 이끌고 거대한 룬을 탐하는 상황에서 섬기는 데미갓이 없었던 학원은 전쟁에 참여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학원으로 이어지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여 끊어버리고 학원의 문을 봉인하여 아무도 학원 내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단단히 봉쇄합니다. 그렇게 학원은 전쟁 기간 동안 쇄국 정책으로 리에니의 지역을 고립시킵니다. 황금일에 의해 별의 흐름이 막힌 상황에서 마술사들의 운명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으며 마술에 대한 탐구는 정체되었고 발전은 멈추었으며 학원은 그 상태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술사의 본질이었던 원류도 없이 그들을 이끌 영웅도 없이 별의 운명도 없이 레아 루카리아와 마술학원에 소속된 마술사들은 긴 세월을 그저 막연하게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